것입니다. 안식일에 예수께서 밀밭사이로 지나가실새 제자들이 이삭을 잘라 손으로 비벼 먹으니 어떤 바리새인들이 말하되 어찌하여 안식일에 하지 못할 일을 하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다윗이 자기 및 자기와 함께한 자들이 희장할 때에 한 일을 잊지 못하였느냐. 그가 하나님의 전에 들어가서 다만 제사장 외에는 먹어서는 안 되는 진설병을 먹고 함께한 자들에게도 주지 아니하였느냐. 또 이르시되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니라 하시더라. 또 다른 안식일에 예수께서 회당에 들어가서 가르치실새 거기 오른손 마른 사람이 있는지라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예수를 고발할 증거를 찾으려 하여 안식일에 병을 고치시는가 엿보니 예수께서 그들의 생각을 아시고 손 마른 사람에게 일어나 이르시되 일어나 한가운데 서라 하시니 그가 일어나 서거늘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희에게 묻노니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과 악을 행하는 것 생명을 구하는 것과 죽이는 것 어느 것이 옳으냐 하시며 무리를 둘러보시고 그 사람에게 이르시되 내 손을 내밀라 하시니 그가 그리함에 그 손이 회복된지라 같이 있습니다. 그들은 노기가 가득하여 예수를 어떻게 할까 하고 서로 의논하니라. 아멘. 예, 누구나 알 수 있는 일. 누구나 알 수 있는 일은 아니죠. 그러나 생각해보면 누구나 알 수 있는 일. 오늘 이 말씀 가지고 여러분과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예수님이 제자들과 갈릴리의 밀밭길을 지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때는 안식일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과 그 일행을 예의주시하는 눈길들이 있었다. 바리새인들입니다. 예수님과 바리새인들은 아마 저는 바리새인들이 이렇게 나쁘다고 생각하진 않아요. 그 유대 공동체를 지키고 또 하나님 앞에서 온전하게 그들이 하나님의 택한 백성으로 서기 위해서 무진장 노력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물론 문제는 있습니다. 그 문제는 변질된 거죠. 저는 원래의 그들의 의도가 그렇게 나쁘다고 생각되잖아요. 그런데 뭔가 노력하고 그러면서 뭔가가 자기도 모르게 조금씩 변질되는 거죠. 우리가 복음서적으로 로마서와 같은 그런 복음적으로 이해를 하자면 자기 의와 자기 공로, 자기 행위로 뭔가 해보려는 생각이 잘 안 되면서 자꾸 이렇게 다운이 되는 거죠. 그러면서 뭔가 변질이 되는 거죠. 마치 음식 보관하는데 음식 잘 보관해야지 잘 보관해야지 그런데 자꾸 보관이 안 되면서 뭔가 상하고 변질되듯이 그렇죠? 바리새인들의 문제는 그런 것들이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오셨단 말이에요. 예수님을 보니까 자기들하고 목적이 비슷한 것 같아요. 아마도 그렇다면 두 가지 마음이 있었겠죠. 첫 번째는 기대하는 마음이고 또 한째는 경쟁 심리가 있겠죠. 경쟁 심리란 건 뭐냐면 뭔가 사람들의 마음을 훑고 지나가고 잘하는 것 같은데 그래도 노파심이 근데 저 사람이 잘못된 사람이 못하가지 그런 마음이 있는 거예요. 그죠? 예. 그럼 마치 여러분 순에 새로운 식구가 하나 왔는데 전에 예를 들어서 한국에서 왔다. 한국에서 굉장히 열심히 활동하고 또 하나님 잘 사랑하고 은사도 있고 그런 것 같아요. 순장님이 보면서 예의 주시 기대감 있으면서도 너무 나대면 어떡하나 약간 방향이 조금 빗나가거나 그래서 그러면 어떡하나 그럴 때는 절제를 시키나 아니면 그냥 밀어주나 어떡하나 그런 마음이 있을 거예요. 좋은 마음에서 바리새인들도 예수님을 보면서 그러지 않았을까 싶어요. 그런데 좀 달라요. 어떤 면에서는 파격적이고 어떤 면에서는 너무 새롭고 그리고 자기들이 감당할 수 없을 만큼의 그 놀라움들을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니고데모와 같은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에게 그냥 눈 깔고 무릎 꿇고 배우려고 들어갔고
그런데 대부분의 바리새인들은 자기들이 어떻게 이 공동체를 지켜왔는데 역사와 생명을 걸고 지켜온 공동체를 이 사람이 와서 그냥 말 한마디로 규정하고 뒤집어버리든 이걸 우리가 어떻게 할 수는 없어. 그래서 일거수일투족을 관찰하기로 한 거예요. 모차르트를 질투하는 살리에리처럼 그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관찰할수록 아 맞아 맞아 그런 생각보다는 뭔가 속이 뒤틀리는 그런 질투심과 어떤 적개심이 그들 안에서 자꾸 살아나는 거예요. 이게 율법주의의 비극이지요. 그러면서 예수님의 그 행적을 따라다니게 되었는데 오늘은 이제 안식일에 일어난 사건 있죠. 대부분 안식일에 사단이 벌어집니다. 왜냐하면 이 유대인들 그리고 바리새인들에게 이 안식일이라는 것은 너무나 중요한 날일 뿐만 아니라 그 안식일에는 거의 모든 율법이 안식일에 몰려 있죠. 안식일 규정에 모든 율법이 집대성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 안식일에 예수님이 어떻게 하나 보면은 많은 문제점이 드러날 수 있는 거죠. 근데 그 밀밭길을 지나고 있는데 바리새인들이 그렇게 보이는 데서 옆에서 이렇게 따라가진 않았을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들도 바보는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아마 밀밭에 이렇게 풀이 있으면 옆에서 이렇게 그러고 따라가지 않았을까. 마치 자객들이 그 보리밭 사이 이렇게 사삭 지나가듯이 그렇게 지나가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근데 제자들은 그날 뭘 잘 못 먹었어요. 예수님 따라다니니까 일이 되게 많아요. 치유하고 또 살리는 일은 여러분 항상 우선순위거든요. 그리고 오는 분들은 오는 사람들은 다 다급해요. 다윗의 자손 예수여 불쌍히 여겨서 고쳐주세요. 그리고 막 고치면 다른 사람 다 데리고 오잖아요. 그러니까 늘 그런 가운데 있었기 때문에 그날도 예수님의 제자들이 먹지를 못한 거예요. 그래서 밀밭 사이를 지나면서 이삭을 따먹었습니다. 이삭을 뭘로 따먹었냐면 손으로 따먹었어요. 바리새인들이 그것을 문제 삼았습니다. 먹은 것이 문제였을까요? 먹은 것은 문제가 안 됩니다. 왜냐하면 율법에 보면 배고픈데 먹는 것 괜찮아요. 그리고 왜냐면 안식일에도 먹잖아요. 안식일에도 굶는 게 아니죠. 먹는데 먹긴 먹지만 하지 말아야 될 일이 있어요. 그게 안식일 규정입니다. 추수를 하는데도 가난한 사람을 위해서 이삭 떨어진 것을 남겨놓는 것, 이것은 율법이 허용하는 일입니다. 그런데 하지 말아야 될 일이 있습니다.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그건 뭐냐면 노동을 하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노동. 왜 노동을 하면 안 될까요? 이 안식일은 하나님께서 창조를 6일 동안 하시고 하루를 온전히 쉬신 거예요. 여기에는 하나님의 창조의 비밀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안식은 창조를 완성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하나님의 주권을 나타내는. 그래서 안식일에 쉬어야 하는 것은 그냥 하나님이 성격이 못 돼서 내가 하지 말라면 안 하는 거야 라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생명을 우리가 누리고 간직하고 관리하는데 중요한 열쇠와 비밀이 있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그 안식을 하게 하신 거거든요. 그런데 그 안식은 어떤 의미가 있느냐면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대해서 우리가 순종하고 하나님만이 이 모든 창조의 주인이시라는 걸 인정해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7일째는 안식하면서 창조적인 행위와 경쟁하는 것을 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안식일에 쉰다는 의미,
일을 하지 않는다는 것은 뭐를 하지 않는 거냐면 창조적인 행위를 하지 않는 겁니다. 창조적인 행위란 뭐냐면 하나님과 경쟁하는 행위예요. 그러니까 이 정신은 굉장히 좋은 거예요. 예. 굉장히 좋은 거고요. 그 안식일 규정이 이 예수님 때 있는 얘기는 바로 그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는 것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들이 유권 해석을 하면서 발전시켜 온 거예요. 그래서 이 탈무드에는 이제 그 멜라코트라고 하는 안식일에 하지 말아야 할 창조적인 행위 그것을 39가지를 규정해 놨어요. 그런데 그 39가지는 무엇을 모형으로 했느냐면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를 만들죠? 성막을 만들죠. 그 성막을 만드는 그 노동 그것을 가장 창조적인 행위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성막을 만드는 성막을 만들려다 보니까 예, 그 재료들을 채취하는 일을 해야 되잖아요. 들 일을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커튼을 만들고 또 가죽을 만들고 그 다음에 성막의 기둥과 빔을 세우잖아요. 성막은 미시칸이라고 히브리어로 그러는데 이 미시칸의 빔을 만들어야 되고 벽을 세우고 그리고 마지막에 최종적으로 손질을 하는 그 여섯 단계로 나누는 거예요. 그래서 그 성막을 제작하는 것에 해당하는 창조적인 노동 행위를 39가지로 세분화시키고 그 39가지를 다시 오늘 현대적인 삶에 다시 적용시켜요. 복잡하죠? 네. 그러니까 정신은 좋은 거예요, 나쁜 거예요? 좋은 거라고요. 좋은 거예요. 네. 하나님만이 우리의 생명과 삶과 우리의 이 바이오톱, 우리 이 지구 안에 하나님만이 생명의 주인이시고 하나님만이 진정한 것을 창조하신다는 것을 인정하고 그리고 안식일에는 우리가 딱 그만두자, 쉬자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의 그 생명 공동체가 되고 그리고 하나님의 그 풍성한 은혜 안에 살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죠. 예. 마지막 생각은 제가 약간 붙인 거예요. 랍비들이 그렇게 말을 하는지는 모르겠어요. 제 생각이 그래요. 그래서 이거는 굉장히 좋은 거예요. 그리고 저는 그 멜라코트 39가지 쭉 이렇게 읽어볼 때 굉장히 은혜가 됐어요. 물론 지키기는 됐다 어려워요. 엄청나게 어려워. 아이고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음식을 그 이삭을 누가 따가지고요 입에다가 넣어준다면 먹는 거 괜찮아. 근데 문제는 이삭을 따는 게 문제가 된 거예요. 따는 게. 예. 그 코짜이르라고 멜라코트 3번에 해당되는 범법 행위입니다. 땅에서 나서 자라는 것은 무엇이든지 간에 가지나 잎 하나도 뽑거나 잘라서는 안 돼요. 그럴 권리가 인간에게 없는 거야. 이 꽃과 가지, 생명 있는 것은 하나님의 것이에요. 예, 그래서 그것을 가공하는 것은 또 하나의 창조 행위야. 그러니까 니들은 그걸 하면 안 돼. 예? 그냥 떨어져 있는 것을 치우는 거 괜찮아. 근데 그것도 2m 이상 옮기는 것은 노동이에요. 뭔가 창조적인 일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거 하면 안 된다고요. 예, 꽃을 꺾거나 과일을 따거나 채소나 버섯을 채취해서도 안 됩니다. 예, 포도송이를 따는 것은 근데 또 허용이 돼요. 왠 줄 아세요? 포도가 열리는 가지는 예, 생명의 원천인 이 땅에 뿌리를 받고 자라는 줄기에서 분리가 됐다고 판단을 하기 때문이에요. 잔디는 깎으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돼. 예? 예, 유대교 출신이세요. 예, 자라는 꽃과 식물을 손으로 다뤄서도 안 됩니다. 나무에 올라가서 과일의 냄새를 맡는 것도 안 된다고. 그건 왜 안 되는지 잘 모르겠어요. 어쨌든 뭐 유권 해석이 쩔어요. 이 복잡합니다. 공부 많이 해야 되는 거죠. 예.
근데 참 재미는 있고요. 재미는 있고 이것을 공부해가면서 하나님의 창조 행위가 뭐고 우리가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지 말아야 될 것은 뭔가를 생각한다면 굉장히 재밌을 것 같아요. 재밌게 한다면은 말이죠. 그런데 이 바리새인들은 이것을 재밌게 하지 않았습니다. 재밌게 하지 않았고요. 정죄하기 위해서 했습니다. 하나님은 물론 안식일을 범하면 사형죄가 있었어요. 저는 그 점에 대해서는 약간 시험이 있어요. 아무리 구약이지만 하나님께서 규정을 주시고 죽이려고 규정을 주셨을까? 근데 그러진 않죠, 분명히.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사형으로 이렇게 군기를 세게 잡은 데는 이유가 있다. 그죠? 네. 왜냐면 썩은 음식은 바로 버려야 되거든요. 그죠? 배도 고프고 일부는 먹을 수 있을 것 같은데도 썩은 음식은 확 구별해야 되는 거예요. 바이러스는 차단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그렇게 생각하면 잘못된 거예요. 신약성경에도 그 은혜의 복음을 전하는 바울사도가 성령을 회방한 죄에서는 공동체에서 잘라내라고 말해요. 너무 가혹한 것 아닌가? 모순되는 것 아닌가?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쳤다고 말하지 않았는가? 그거 아니죠. 예. 구원을 위해서 무엇이 필요한가를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 다리가 썩어가면 절단을 하는 것 외에는 방법이 없잖아요.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예. 제가 안식일을 범할 때 이 사형 제도를 놓은 것에 대해서는 저는 그렇게밖에 이해가 되지 않아요. 물론 가혹하고 그런데 하나님이 창조의 주인이신 것과 우리가 하나님을 높이고 그래서 그 안식일을 잘 지킨다는 그 마음을 갖고 있으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어려운 일 없어요. 그죠? 어려운 일 없어. 문제는 예수님과 그 제자들이 이 멜라코트의 정한 규정을 어긴 셈이 되었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거기에 대해서 뭐라고 하실까? 이미 바리새인과 그 다음에 선택된 백성의 삶은 그 안식일과 율법에 대한 규정은 남아 있었지만 그들의 삶에는 하나님의 백성의 영광과 그리고 존엄성은 이미 사라져버렸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들은 율법을 그렇게 가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왜 그러지 못했을까? 뭔가 하나님이 율법을 주신 것에 대해서 잘못 생각하고 있었기 때문이라고 봅니다. 뭐를 잘못했었던 걸까요? 예수님은 그 사실을 알려주신 거죠. 규정에 매이는 게 아니라 그 규정을 주신 하나님과의 관계가 문제인 거죠. 그 다음 두 번째는 이 규정을 주신 것은 생명을 위해서 주신 거라는 거죠. 그 생명이라는 것은 구원을 위해서 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율법을 지키면서 구원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면 구원하지 못하고 어떻게 했어요? 정죄만 한 거예요. 물론 안식일을 잘못 지키면 하나님께서는 벌을 주신다고 하셨는데 그것이 사실은 전체를 구원하기 위해서 그런 거지. 그렇지 못한 사람들을 만들어내가지고 니네 못할 때까지 기다렸다가 그 다음에 벌을 주겠다고 한 것은 아니거든요. 이해가 되시나요?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율법을 지키는데 갈수록 피곤해진 거고요. 율법을 지키는데 갈수록 그들은 기쁨이 사라진 거고 그들은 갈수록 정죄할 일들만 많아진 거예요. 독일도 일본도 규정이 많죠. 독일에 와서 처음에 사신 분들은 규정이 많다는 걸 느꼈을 거예요. 교통법규가 표시가 안 돼 있으면 마음대로 해도 돼요. 그러니까 표시를 다 해놓죠. 어디가 우선인지 모든 길이 갈라지는 곳마다 다 표시를 해놓습니다. 한국도 요즘은 많이 세분화가 됐는데 전에는 표시가 되어 있으면 하지 말아야 되지만 표시만 없으면 아무렇게나 해도 되는 거죠. 맞나요?
어쨌든요. 저도 좀 헷갈려요. 독일하고 약간 반대예요, 그렇죠? 네. 독일은 이렇게 세분화를 시켜놓은 거예요. 예를 들어 제가 길을 가다가 차를 한번 돌리려고 하는데 돌릴 데가 없잖아요. 그러면 저기까지 같이 돌아야 되잖아요. 예. 근데 이제 고속도로나 무슨 큰 길이 아니니까 그냥 일반 시내에 있는 도로인데 옆에 그 도로가 하나 있어요. 근데 그 도로가 뭐냐면 일방통행도로야. 근데 차가 없으니까 일방통행도로를 약간 넣었다가 빼서 돌려서 가려고 이렇게 넣고 그 다음에 백기어를 탁 넣었더니 할머니가 그냥 가라고 그냥 가라고. 예? 들어왔는데 일방통행도로에 들어왔는데 그러니까 절반밖에 안 들어갔거든요. 절반밖에 안 들어갔는데 할머니는 그 내가 예. Just go. 아, 그 내가 그리고 그냥 갔어요. 어디까지 도는지 보자. 그리고 가서 도는 거죠. 사실 그게 맞아요. 그게 맞아요. 근데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행복하게 할 수 있을까요? 그렇죠. 원래 그러려고 그랬겠죠. 많은 사람들이 고민하지 않고 이 나라에 와서 살면 그 규정 잘 따라서 하게 되면 모두가 상생하고 모두가 행복해지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율법을 주신 것은 에덴 동산 안에서 행복하게 하나님의 약속의 땅에서 행복하게 그죠? 예, 그러려고 주신 거죠. 그런데 어느 순간 그 주신 하나님의 정신을 잃어버리고 그들이 행복하지 않게 된 거예요. 그러면서 모든 사람을 의혹과 불신과 의심의 눈초리로 바라보기 시작하는 거죠. 예, 그렇다면 문제가 되는 걸 거예요. 그래서 독일이나 일본이나 자칫하면 아주 세심한 규정들로 인해서 은혜 없는 사회가 될 수 있는 숨 막히는 사회가 될 수 있는 거예요. 독일이 그래도 저는 좋은 것은 가끔 참 훌륭하다 그런 느낌을 갖는 이유는 역시 교회의 영향, 기독교적인 영향이 물론 그게 대단히 리버럴화 돼가지고 점점 휴머니즘적인 점점 유물론적인 쪽으로 나아가고는 있지만 말이에요. 그래도 여전히 예, 떳떳하게 교회 종이 울리는 여러분 그 교회 종이 울린다는 것 하나가 얼마나 큰 힘이 있는지 여러분 모르실 거예요. 예, 사람들이 주기도문도 잘 못 외우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줄도 모르고 기도하지도 않는 사람들이 점점 태반이 되어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 우리가 슈발바크에서 새벽기도 할 때 그 동네 바데너슈트라세에 있는 분들이 우리하고 우호적이지 않았잖아요. 그런데 그것도 이제 거리에 따라 좀 달라요. 50m까지는 상당히 우호적이잖아요. 그런데 저는 100m 정도 가니까 약간 괜찮아. 150m 정도 되니까 약간 우호적인 분들이 있더라고요. 그러면서 우리 자기가 나가던 교회가 이제 속한 교구가 있나 봐요. 우리 목사님이 당신네 좀 가서 배워야 될 텐데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매 주마다 은혜 받을 수 있는 교회가 있다면 우리가 왜 안 가겠느냐고 사람들의 마음에 그런 갈망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아직 독일을 사용하고 사랑하고 계신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난민들을 받은 것도 휴머니즘 가지고만은 못 받거든요. 이해관계가 있는데 네. 그래도 그 마음속에 은혜가 며칠 전에 저에게 메일이 왔습니다. 이 프랑크푸르트의 알리안츠에서 활동하는 목사님인데 저에게 그냥 자주 오세요. 그러면서 프랑크푸르트에서 또 뭐 전에는 한국을 위한 기도의 날도 있었고요. 난민들을 위한 기도 또 뭐 있는데 그럴 때마다 오래는 거예요. 뭐 당신이 또 와서 그래서 포디움에 좀 올라가고 자기가 프랑크푸르트 정치인들도 좀 소개시킬 테니까 우리가 계속 그런 복음주의 운동을 해야 된다는 거에서 저는 뭐 독일어도 그렇게 잘하지 못하고 그다음 우리 교회 사역이 너무 많기 때문에 전 그런데 가는 거를 이렇게 편애하지 않는다. 힘들어한다. 그래서 자꾸 사양.
그래도 우리하고 조인해서 해야 된다. 근데 내년은 이제 키리센탁이 프랑크푸르트에서 열려요. 역사적으로 개신교와 캐톨릭이 함께 키리센탁을 프랑크푸르트에서 여는 거예요. 근데 그 목사님의 걱정은 뭐냐면 이미 독일 개신교가 너무 자유주의화 되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 기회에 우리 이 에반겔리칼레 크리스틴, 복음주의에 근거한 그리스도인들이 특히 그 외국인 신앙공동체를 포함해서 쉽게 말하면 우리식으로 말하자면 한번 본때를 보여야 된다 이거예요. 내년에 우리가 한번 일어나서 들불처럼 일어나서 말씀에 깨어있는 진실한 복음적 그리스도인들이 있다는 거 한번 우리가 보여주자 그런 거예요. 그러면서 니네가 빠지면 되겠느냐? 또 그죠? 네, 설기타는 이야기인데. 그러면서 이제 며칠 전에 본 메일은 뭐냐면 우리 교회에서 그때 집회를 한번 하자 그런 거예요. 그러면서 허락만 해달라. 할 일이 많을 것 같죠. 생각해보니까 내년 5월인데 제가 또 답을 하면 이제 하긴 해야 될 텐데 우리 교인들이 몸살을 할 텐데 키리센탁이고요. 제가 기도하고 마음은 한 80% 해야 되지 않겠나. 여러분 어떠세요? 예, 그렇죠? 벌써 여러분이 해야죠. 하나님 기뻐하시면 해야죠. 그렇습니다. 독일이 1차 대전, 2차 대전을 딛고 다시 그 종교개혁,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세상에 되돌려 놓았던, 그리고 여기에서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많은 사람들이 있었던 그것이 다시 복음으로 회복되는 일. 그래서 율법주의와, 그러니까 세상적인 율법주의와 유물론적인 생각으로 사람들이 각박해지지 않도록 하는 일, 그건 너무나 중요한데 그렇게 할 수 있는 것은 복음밖에 없는 거죠, 여러분. 그렇죠? 하나님을 떠난 백성들이 율법 규정을 세분화시켜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선민의 존엄성을 되찾아보겠다, 바리새인들의 그 생각은 잘못됐어요. 왜냐하면 성공하지 못했거든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조차도 그들은 정죄하기 시작했거든요. 이게 잘못된 방향이라는 게 나오는 거예요. 율법의 목적은 구원이죠. 창조적인 행위를 하지 마라. 하나님과 경쟁하지 마라. 하나님만을 너희들에게 유일한 하나님으로 섬기라. 맞죠? 그런데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구원하시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나는 그 율법을 완성하기 위해서, 즉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보내셨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율법을 무시하고 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구원에 참여함으로, 즉 좋은 소식이 되게 함으로 이 모든 것들을 우리가 하나님의 구원에 쓰임받는 인생을 살게 되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두 가지만 제가 말씀드리고 싶어요. 첫 번째는 바리새인들의 그 정죄하는 시선. 왜냐하면 우리는 율법이 있는데 너희들은 율법을 몰라. 우리는 율법을 지키려고 하는데 너희들은 지키지 않아. 그러한 그 정죄하는 시선으로는 구원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이것은 오늘 우리들에게도 마찬가지예요. 오히려 우리로 하여금 상황에 종노릇하게 만드는 거예요. 상황에 종노릇하게 만들어요. 네. 왜냐하면 이 내려다보는 그런 시선 가지고는요, 정죄하는 시선 가지고는 상황이 항상 우리를 압도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배가 고프니까, 그죠? 뭔가를 먹어야 하는데 그 상황 속에서 할 수 없는 일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거기에 매이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고 그들이 그렇게 예수님과 모든 사람들을 정죄하듯이 내려다보는 그런 가운데서 생기는 문제는 뭐냐면요, 저 사람들이 뭘 잘못했잖아요, 그죠? 그리 가면 안 돼. 아유, 그래서 저 외국인들은 문제라니까. 잘 모르면서 그냥 마음대로 하고, 안 그러면 막 분노하고 따지려 들고, 에이, 저거 안 돼. 그러지 않겠지만 예를 들면 그렇다고 생각한다면, 그래서 누군가를 정죄하려고 생각하기 위해서는 뭐가 들어와야 되냐면요, 죄가 들어와야 되는 거예요. 미워하는 마음이 들어와야 되는 거예요. 저 사람은 나보다 못하다는 생각이 들어와야 되는 거예요.
이게 문제예요. 그러니까 자녀 교육에서도 문제가 항상 그거예요. 너 그렇게 시간 관리를 멋대로 하면 안 돼. 네가 할 일을 그렇게 못 하면, 정도는 그렇게 못 하면 안 돼. 자꾸 얘기하다 보니까 이상하게 자식이 피고가 되는 거야. 나는 검사와 원고와 재판장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그러려고 안 했는데 갈수록 관계는 멀어지고 주눅들고 그렇다고 더 잘 되지가 않아요. 문제가, 그죠? 그러니까 그런 상황이 발생할 때마다, 뭐 시험 볼 때마다, 무슨 일이 있을 때마다 점점 나빠지는 거예요. 근데 세상이 그런 일이 없나요? 천지 빛깔이지? 그러니까 갈수록 나빠지는 거야. 그렇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예수님 앞에 나오는 사람들, 손 마른 사람들,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들, 안식일에 그걸 따먹었는데 바리새인들이 와서 당장 고발하니까 제자들이 체했을 거야 벌써. 어떡하지? 우리 선생님까지 욕먹게 생겼고 이 손을 잘라버리고 싶어. 그러고 있는데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내가 안식일의 주인이라, 다윗이 진설병에 떡을 먹고도 정죄당하지 않지 않았느냐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말씀에서 하나도 틀린 게 없으면서 제자들이, 글쎄 말씀에 하나도 틀린 것이 없으면서 이상하게 우리한테 정죄가 안 되네. 예, 그게 뭘까? 예, 주님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바라보면서 그 일을 하고 있는 거죠. 사람을 깔아내려다보면서 그 일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즉 주님은 하나님의 영광, 즉 구원을 위해서 이 안식일과 이 율법들을 완성시키려 하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그 제자들을 보면, 그리고 손마른 사람을 보면 그 사람의 마음은요, 예수님을 바라볼 때 간절한 마음으로 바라보는 거죠. 하나님을 바라볼 때 간절한 마음으로 바라보는 거죠. 자기가 낫기 위해서요. 그래서 그 사람은 아무런 문제가 없어요. 문제가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가서 제사장한테 가서 보여라, 그리고 나서 이거하고 서류하고 절차하고 그리고 이상 없으면 다시 와. 네, 아무 문제가 없어요. 근데 바리새인들이 오면, 너 이거 했어, 눈 먼 사람에게 눈을 나왔는데 어떻게, 누구 죄로 네가 눈을 멀었던 거야? 다 처음부터 다시 얘기해봐. 다시 죄인이 되고 다시 마음이 상하고 그리고 다시 억눌림을 당하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서 살아날 사람에서 모든 사람이 죄인이야. 상대적인 단계만 있을 뿐이지. 그렇죠? 그게 우리들의 삶이에요. 상황에 매이고 그 다음에 정죄당하고, 그리고 거기서 왕노릇하는 건 뭐냐면요, 율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과 구원이 아니라 죄가 왕노릇하는 거예요. 판단, 정죄, 비난. 그죠? 네. 그래서 잘못된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상황 속에서 복음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대단히 중요한 것입니다. 그런데 상황에 매여가지고는요, 복음대로 살아갈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복음이 한 번도 발휘를 못해요. 그냥 복음으로 가지 못하고 바로 정죄당해버리거든요. 그렇죠? 네가 잘했으면, 네가 제대로 원칙대로 했으면 이런 일 없었어. 복음이 기회를 얻지를 못해요. 그래서 우리는 상황에 매이지 않는 거예요. 그러기 위한 유일한 방법은 주님을 향해서 구원의 눈으로 바라보는 거예요. 구원의 눈으로 바라보는 거예요. 그리고 다른 사람에게도 역시 그 구원의 눈으로 같이 바라봐 주면 여러분 답이 생겨요. 그죠? 네. 그 제자들의 단지 시장기만이 문제가 아니라 그 제자들의 생명과 그리고 그들을 긍휼히 여기는 마음으로 바라봤을 때 분명히 답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 안에서도 다른 유권 해석이 생기는 거야. 하나님께서 주시는 생명과 구원의 말씀들이 생각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죠? 독일 사회가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난민들을 받을 때 그런 마음들이었겠죠. 그들이 트로이의 목마를 가지고 탈레반을 숨겨오고, 그 다음에 테러리스트들을 숨겨오고, 그래서 여기저기에서 테러를 저지르면 어떻게 할까? 그러나 결국 그들을 받고 그들도 파리에서는 많은 테러도 저지르지만 이 독일에서는 별로 그러지 않은 것 같아요. 그죠?
우리가 우려했던 만큼 그러지 않았어요. 오히려 극우주의자들이 이 난민 수용소에 불지르고 지난 몇 년 통계에 보면 250번 정도의 테러를 가했대요. 난민 캠프에 극우주의자들이. 그런데 놀라운 것은 여러분이 독일 뉴스를 좀 안 보기도 하지. 그지만 보도가 잘 안 되는 거예요. 보도가. 그런 부분을 이렇게 대서특필하지 않아요. 그러면서 마을마을마다 품고 있다는 거예요. 저는 그 점에 대해서는 독일을 하나님께서 사용하고 계신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우리가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들을 의구심의 눈초리로 보고 그들을 교육시켜서 그들을 개조시키려는 것이 아니라 구원의 눈으로 보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지금의 삶을 헤쳐나가는 것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주님을 우리가 바라보고 올려다보고 갈망하고 사모하는 마음으로 보게 되면요, 우리가 상황 속에서 무너지지 않게 되는 줄 압니다. 근데 자꾸 문제점 찾아내기 시작하면요, 죄가 들어와요. 죄가 쓴 마음이 생기고요, 죄하고 연합해가지고 우리가 잘 될 수가 없어요.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뭐냐면, 예수님은 상황에 내몰려 살지 않으셨다는 거고요, 바리새인들은 언제나 상황에 내몰렸어요. 이럴 때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렇죠? 왜 이렇게 하느냐, 즉 상황에 내몰려서 하나님의 말씀을 그렇게 사용했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상황에 내몰려 살지 않으셨고요, 하나님이 기뻐하는 사람으로 살았습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죠? 풍랑이 있는데, 그리고 자기에게 적대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러나 그럴 수 있습니다. 그렇죠? 돈이 없고 몸이 아파도 우리는 하나님의 기뻐하심을 입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는 사람으로 살 수 있어요. 그리고 그것이 가장 중요하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내가 어렵고 그럴 때도, 그리고 답이 없을 때에도 누군가가 당신은 하나님이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당신이 하나님이 당신을 기뻐합니다 라는 얘기는요, 지금 배가 고픈데 그게 무슨 가장 큰 한 소리야? 그렇지 않습니다. 그럴 때에는 우리에게 다시 힘이 나고 그리고 우리에게 다시 새로운 용기가 솟는 거예요. 예수님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분으로 사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 하나님과 경쟁하지 않고 하나님만을 섬기고 살아야 되는 그들을 죄인으로, 즉 언젠가는 율법도 어기고 안식일도 못 어기고 하나님의 영광도 다 가리우고 패가망신시킬 존재로 보지 않았고, 그들을 변호사가 이 의뢰인을 어떻게 볼까요? 어떻게 볼까요? 의뢰인들이 문제가 생겨서 오잖아요. 문제가 없으면 변호사한테 올 리가 없잖아요. 뭔가가 결격 사유가 있으니까 비자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변호사를 쓰는 거예요. 뭔가 재판에서 불리하게 판결이 날 것 같으니까 변호사를 쓰는 거야. 그것도 비싼 변호사를 쓸수록 문제가 많아요. 저거요, 문제가 많지. 자신감 있으면 국선 변호인 갖고도 되겠고 자기 혼자서 만들어가지고도 할 수 있겠지. 그지만 비싼 변호사를 쓴다면 자신이 없기 때문이죠. 잘못한 게 많기 때문이죠. 그러면 변호사는 가서 그 사람에게 어떻게 해요? 어디서 무릎 꿇고, 죄인이 무릎 꿇고 그렇게 하나요? 아니죠. 변호사는 클라이언트입니다. 그 사람에게, 변호사에게 그 사람은 누구예요? 밥줄이죠. 그죠? 자기를 돈 벌게 해주는 사람이고 자기를 잊게 해주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대우를 하는 거예요. 예, 잘못하신 게 있어도 저한테는 다 얘기해 주셔야 돼요. 예, 제가 변호사 사역을 했기 때문에 클라이언트하고 한 얘기는 제가 절대로 불리하게 쓰지 않을 거거든요. 그러니까 저한테는 얘기하세요. 무슨 잘못해도 저한테는 얘기해야 돼요. 여러분, 이 제도의 기원은 어디서 나왔을까요? 예수님에게서 나온 거죠? 예, 물론 그 전에도
하나님께서 항상 변론의 기회를 주셨어요. 그리고 그 가장 온전한 변론은 예수님께서 하신 거예요. 아니, 그 죄인들이라는 게 정말 추하고 정말 악하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그들을 변론하시다니요. 말이 안 되잖아요. 근데 왜 그렇게 하셨을까?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셨어요. 우리는 아유 저거 영광 가리고 있다가 저 그냥 확 전염병 같은 녀석.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보지 않았다는 거예요. 다시 부르고 다시 부르고 천년의 사랑으로 다시 회복시켜서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변론하고 그래서 그들을 다시 새롭게 할 수 있도록 하는, 하나님은 우리를 타락하고 하나님을 떠난 우리 인간을 고쳐서 리콜해서 다시 새롭게 될 수 있는 클라이언트로 생각했다는 거예요. 너희들이 나의 영광을 되찾아줄 거야 라고 생각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너희는 하나님의 기뻐하심을 입을 자야 라고 생각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문제가 있고 어려움이 찾아오고 그게 분명히 나의 잘못이 분명히 연루되어 있어요. 나의 죄가 있다고 해도 우리는 주님 앞에 구원을 갈망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주님 앞에 우리는 클라이언트로 다시 나아가는 거예요. 그러면 주님이 우리를 용납해 주실 것입니다. 이 선마른 사람은 그렇게 쓴 거예요. 너희들 생각해봐라. 내가 이 사람에게 지금 당장 벼락을 내려서 처단을 하는 게 좋겠느냐? 아니면은 내가 값을 치르고 이 사람을 살리는 게 좋겠느냐? 무엇이 정답이냐라고 묻는 거예요. 내가 어려움을 당해보면 누구나 할 수 있는 일입니다. 내가 어려움을 당해보면 내 편 들어주는 사람이 좋아요. 내가 잘못한 거는 누구보다 내가 다 잘 알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편들어주고 그리고 내 마음을 신원해주고 나를 손잡아주는 이 그가 필요한 거예요. 세상 사람은 그런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하고 그런 복음이 필요한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율법주의의 시선을 버립니다. 이 세상을 내려다보면서 살지 않기로 합니다. 그들을 하나님의 클라이언트로 생각하고 그들에게 좋은 소식, 너희들은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자로 살게 되어 있어 라고 그렇게 말해 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 가운데서 새 일을 행하실 거예요. 저와 여러분에게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라고, 여러분에게 지금 어떤 어려움들이 있습니까? 그래서 정죄당했나요? 그래서 다시 여러분이 자기 자신을 또 정죄하기 위해서 죄를 끌어들였나요? 여러분, 그건 같이 망하는 길이에요. 죄를 끌어들이지 말고 그냥 은혜를 끌어들이세요. 내게 공로가 없으면 그냥 주님만 구하면 되는 거예요. 나는 주님의 영원한 클라이언트예요. 참 주님 보시기에도 제가 밉죠, 밉죠. 맨날 아신 소리만 하고 그냥 죽이세요 그냥. 네, 그거는요, 그거는 잘못된 거예요. 주님이 그거는 너무나 악하게 보시는 거예요. 악하게 보시는 거야. 네? 얼마든지 얼마든지 나의 은혜를 구하고 주님의 얼굴을 찾으면 주님께서 하늘에서 듣고도 땅을 고치시고 70번에 7번이라도 우리에게 응답하시면서 찾아오시겠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분이 있어야 돼요. 주님은 그런 변호사예요. 그분은 율법을 우리를 정죄하는 그 칼날로부터 우리를 건져올리는 그물로 다시 바꾸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바로 그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기쁘게 살아가는 거예요. 물론 그것은 양날의 검이어서 때로는 찔리고 때로는 회개하게 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주님은 나를 변함없이 사랑하고 우리 예수님처럼 너는 나의 기뻐하는 자라 그렇게 부르실 거라고 믿습니다. 그게 아니면 어떻게 신앙생활 하겠어요? 어떻게? 주님과 어떻게 동행하겠어요? 여러분은 주님의 사랑하심을 입었습니다. 잘 될 겁니다, 여러분. 잘 될 겁니다. 세상적인 낙관주의가 아니라 우리 주님 때문에 우리는 잘 될 거라고요. 상황 속에서 이리저리 재단하고 칼질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새롭게 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아멘.